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이 바로 올해 들어 제일 더운 폭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오늘 좀 살짝 시원하고 상큼하게 변신을 해봤는데요. 바캉스, 바로 휴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캉스 계획,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우리 물랑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울 영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같이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이랑 보라카이에 놀러 갈 계획이 있는데요. 보라카이에서 입을 수영복, 원피스, 바캉스, 패션, 휴가 꿀템들 같이 뜯으러 가볼까요? 영상 끝부분에 살짝쿵 드리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시작합니다. 금액대는 한 50만 원 정도 주문을 한것 같고요. 이제 차근차근 뜯어보려고 해요. 짜잔! 요거는 크롭티이고요. 아키 클래식 제품입니다. 수영복을 입고 위에다가 가볍게 걸치는 식으로 입어도 되고요. 요거랑 하이웨스트 바지랑 같이 입어도 꽤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가격은 정가는 49,000원인데요. 서울 스토어에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그냥 데일리 일상으로도 입어도 되고 휴가철에 포인트로 입어도 될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로 주문한 아키 클래식 크롭티입니다. 두둥! 이건 뭐냐면요. 저의 수영복이에요. 너무 귀여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심쿵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긴 아이냐면요. 오프숄더로 되어 있는 수영복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뱃살을 가려주기에도 괜찮고, 팔뚝살을 가려주기에도 뭔가 안성맞춤이라서 제가 얘를 주문했는데,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었던 화면보다는 얘가 조금 더 컬러가 진하기는 하네요. 아, 좋은 점이 팔 부분이 따로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통 팔 들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제품은 거의 다 가방, 모자, 여행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로아 드로아라는 곳에서 주문을 한 에코백이고요. 약간 디테일이 예뻐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큰걸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큰걸 구매한 이유가 제가 노트북을 15인치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에코백이 조금 큰게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얘를 주문을 히크 했는데요. 우선 옆에 보면 스트랩 끈에 정가는 42,000원인데요. 쿠폰까지 사용을 하니까 16,800원에 물건을 많이 넣으시거나 여행용으로 찾거나 뭔가 기내용의 큰 에코백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제가 에노즈라는 곳에서 구입을 한 가방인데 아까는 정말 컸다면 이번에는 정말 작고 아담하고 귀엽죠? 정말 제 얼굴 사이즈만한 크기인데요. 딱 뭔가 크로스백으로 매도 이쁠 것 같고 숄더백으로 매도 이쁜데 얘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요 백이랑요. 옆에 있는 요 스트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레드에 요 스트라이프로 매칭을 했는데 그린에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레드에 뭐 노랑을 매치할 수도 있고 컬러를 굉장히 다양하게 매칭을 할 수가 있어서 뭔가 나만의 시그니처 백을 만드는 느낌이더라고요. 완전 여름 꿀템이죠?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에노즈. 쿠폰 같은 걸 사용하면 54,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요거 하나 들고 다니면 꽤 오랫동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거지 같은 느낌이 나는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도 뭔가 딱 느낌이 오죠. 아, 되게 뭔가 거지 느낌이다. 이 모자는 딱 보자마자 보라카이 가서 쓰면 너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올려서 썼는데 어때요? 엄청 자유분방한 힙한 느낌이지 않나요? 제가 딱 원하던 스타일의 모자예요. 정가는 42,000원인데요. 쿠폰을 할인해서 받으면 33,000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 여름 내내 진짜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저 이런 모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사뿐이라는 브랜드는 우리가 원래 신발 쇼핑몰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서울 스토어에도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을 싹 넣어서 신고 다니는 건데 쪼리는 좀 신다 보면 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좀 고무로 되어 있는 걸 전 훨씬 더 좋아하고 이렇게 생겨야지 좀 발이 덜 아파요. 이런 신발 진짜 찾았는데 딱 4분에서 있었어요. 4분 4분 너무 좋아요. 이쁘죠? 신어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면 화이트 컬러도 하나 사려고요. 자, 그리고 옆에 있었던 엄청난 큰 박스 바로 뉴발란스인데요. 뉴발란스에서도 제가 신발을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귀여운 샌들을 구매했어요. 너무 이쁘죠? 근데 얘는 진짜 가볍다. 공기 같아. 완전 깃털이야. 뭔가 신는 느낌이 안 들 것 같은데요? 되게 예쁜데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뭔가 커플템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샌들을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여행 꿀템을 소개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고르면서도 정말 심장 박동수가 뛰어서 혈압이 올라갔어요. 어프어프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가까이 보여드릴 텐데 얘는 어프어프의 보조 배터리예요. 우리 정말 그동안 칙칙한 실버색의 보조 배터리 썼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휴가를 가는데 이런 귀염 뽀짝한 거 들어줘야 되거든요. 따로 충전선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선이 같이 내장되어 있어서 여기 옆에 아이폰 8핀도 같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뿅 하면 아이폰 8핀이 나타나지롱. 이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바나나? 나한테 바나나? 이거 제가 보자마자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진짜 꼭 사야지 하고서 샀어요. 제 손바닥에 딱 들어갈 정도 크기. 집에 보조 배터리가 있다고요? 그래도 사야 돼요. 왜냐고요? 귀여우니까요. 케이블 선이에요. 너무 귀엽죠, 얘도? 그동안 우리가 충전선 같은 거 들고 다닐 때 다 너무 칙칙하고 뻔한 선들이었잖아요. 얘는 제가 아이폰 8핀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슉 하고 늘어나요. 그래서 휴대성도 정말 좋고 일단 가장 좋은 점, 선이 엉킬 일이 없습니다. 쭉쭉. 더 안 늘어나네? 아, 여기가 늘어나는구나? 살짝 당황할 뻔했잖아. 그래서 많이 늘어나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짜잔, 이렇게. 휴대성이 정말 좋네요. 얘는 강아지라서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같이 보라카에 가는 그 언니들이랑 동생들한테 선물로 몇 개 주려고 같이 주문을 했거든요. 다음은 옵티스 뮤지엄에서 구매한 선글라스인데 제가 또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핑크 덕후예요. 이번에도 제가 또 빠질 수 없게 핑크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틴트 선글라스가 유행을 하잖아요. 저도 틴트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쁘다. 근데 조금 무겁긴 하다. 무게감은 살짝 느껴지기는 하는데 완전 귀염 뽀짝한데요? 마음에 들어요.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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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글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서울스토어 안에 입점이 되어 있고 얘는 여행용 공병 세트로 안에 샴푸부터 린스, 토너 등등등 각 여러 가지 제품들 한 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키트예요.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키트를 구매할 수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샴푸나 린스 같은 거는 우리가 너무 크니까 꼭 공병에 덜어 담잖아요. 여기다 덜어 담으면 일주일 정도는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는 카메라 케이스나 제 파우치 아니면 캐리어 위에다가 달아 놓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귀여워. 이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얘. 얘는 키링이랑 세트로 들어가 있어서 기내용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여행 가다 보면 기내에서 꼭 화장품을 챙겨야 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기내용 파우치로 안에 간단한 립스틱이랑 패드 그리고 수정용 콤팩트 넣으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위글위글이라는 곳이 약간 저랑 감성이 좀 맞더라고요. 오늘 귀엽다는 말만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해, 너무 귀여운걸? 그리고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런 인싸템, 이렇게 귀엽고 뽀짝
딱딱하고 상큼하고 제가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귀여운 코기가 있는데 이 코기를 아래를 누르면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가 굉장히 풍부하고 USB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어서 충전도 가능하고요. 음악 감상 중 전화가 와도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서 통화도 가능합니다. 아, 카메라 버튼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리모컨이 탑재되어 있대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여행 가서 다들 우리 노래 좀 들어볼까 했을 때 이제 얘 하나 딱 꺼내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는 내가 준비했어 이러면 너무 좋아. 아, 너무 신났어. 아, 이미 마음은 보라카이인가 봐요. 이것은 바로 캐리어 네임 택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구매를 했냐면 제가 가족들이랑 괌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무려 캐리어가 바뀌는 불상사가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엄청 고생을 한번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 네임택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는 사야 되겠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으아, 나는 핑크 할 거야. 이쁘죠? 요거는 이제 여행용 큰 파우치입니다. 얘는 안에다가 수영복을 넣어도 되고 갈아입을 옷 같은 거 넣어 다녀도 되는데 천이라서 빨기에도 쉬울 것 같고 방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재가 방수가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기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되지. 그래서 요거는 안에다 제가 수영복 넣어 다니려고 구매를 했고요. 큰 A를 구매를 했습니다. 위에다가 세안용품부터 기초용품, 자주 쓰는 메이크업 브러쉬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고 얘를 그냥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싼 다음에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이 고리를 호텔방에다가 이렇게 쓱 걸어놓으면 바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완전 꿀템인 것 같고 뭔가 이번 여행은 떠나기도 전에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T4U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건 이제 레드벨벳의 슬기씨가 착용을 하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그냥 이제 액세서리는 저는 이것저것 많이 하고 다니니까 오늘 이제 당분간 하고 다니려고요.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사실 옷보다는 제가 패션템이나 액세서리 그리고 여행 꿀템 위주로 많이 보여드린 게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서 뭔가 알차게 쇼핑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쇼핑 하울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벤트도 살짝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 스토어에 들어가서 친구 할인 코드 중에 오늘도 아랑이라는 친구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할인 5%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들 쇼핑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친구 할인 코드까지 이벤트로 살짝 넣었으니까요. 쇼핑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안녕.